오늘은 에스겔서 28장과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고난 속에 선한 청지기 같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에스겔서 28장 내용을 보겠습니다. 26장 27장에서 두로의 영광과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에스겔을 통해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8장에는 이 두로 왕 개인에 대한 책망과 이어서 시돈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또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절부터 19절 말씀을 보시면 두로 왕의 교만과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로 왕은 자신이 경제적 성공으로 명성을 얻었기 때문에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부와 그 모든 것을 주셨는데 영광을 주었는데 그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는 그 왕 앞에 범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일어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이 두로 왕에 대한 묘사를 보면은요, 마치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천사로 창조되었으나 나중에 교만하여 타락한 사탄을 연상하게끔 그 내용들을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은 시돈의 멸망입니다. 시돈은요, 두로의 북쪽에 48km 지점에 위치한 비슷한 해안 도시 국가였습니다. 시돈도 두로와 함께 베네긴들의 상업으로서 두로만큼 아니지만 두로처럼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와 또 많은 영광을 누린 해안 도시 국가였습니다. 시돈은요, 부정한 무역과 많은 우상 숭배를 했다고 에스겔 통해 하나님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아스다롯을 전파하고 또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 때 이세벨을 통해 바알과 아세라를 전파한 많은 우상을 전파한 나라로서 하나님에게 지적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시돈은 두로가 멸망한 후에 중심적으로 그 지역의 역할을 했지만 하나님이 두로와 마찬가지로 시돈도 심판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전염병과 칼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후에 시돈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는 히스토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24절 26절 말씀은 이스라엘 족속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사로잡혀갔던 언약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여 회복시켜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 집을 짓고 포도원을 가꾸고 안전히 평안하게 살 곳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를 회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관계를 잊지 말고 그 약속 속에서 끝까지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요, 먼저 전반부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고난의 유익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쳤다. 사람은요, 고난을 받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죄가 그쳐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죄성은요, 강하기 때문에 습관적인 죄는 죽을 지경에 이르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는 측면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이런 죄를 그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고난을 받을 때 결국 이 죄의 세력을 이기는 능력, 권세가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의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에 죄를 이기는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제 말씀 이어서 열심으로 뭘 해야 될까요?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선을 생각하고 선을 도모하고 선을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결국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무엇을 배우나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는 것은 전에 살던 대로 죄성을 따라 방탕하며 살지 않도록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는 내용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 말씀은 이 고난 속에 선한 고난 속에 있는 저들에게 저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선한 청지기 같이 살 것을 권면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한 구절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선한 청지기 같이 이 땅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악한 청지기는 누가 될까요? 악한 청지기는 어떤 모습일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개가 떠오릅니다. 우리가 애완동물을 이제 많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가끔 이렇게 신방을 가면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 개가, 강아지가 그 집의 상전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오면 가장 좋은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요? 강아지가 앉아 있고, 그 강아지를 치우면은 그때부터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왜 악한 청지기를 묵상하는데 왜 강아지가 떠오를까요?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악한 청지기라는 겁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가끔 어떤 행동을 하냐면 용돈을 주면 그 용돈을 어떻게 쓰죠? 악한 아이들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용돈을 악한 아이들은 자기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해 씁니다. 선한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를 위해 쓴다라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악한 청지기란 누굴까요? 말씀을 보면서 결국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선한 천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죠? 그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 한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결국은 악한 청지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선한 청지기는 과연 누가 선한 청지기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7절부터 11절의 내용을 보면서 조금 더 저와 우리는 이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저께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삼는다고요? 주로 삼는 것, 이것이 가장 선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주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거죠. 반대로 우린 무엇이 되는 겁니까? 주의 종이 된다라는 것. 또 오늘 말씀은 청지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욥기의 모습을, 욥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욥은 1장 20절 22절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고 또 그가 사랑했던 10명의 자녀들마저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가 엎드려 경배하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여 거두니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욥은요,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앞에 머리를 밀고 옷을 찢고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무슨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정확하게 누가 주인인지를 아는 욥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떠날 때는요, 아무것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해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것은 다 이것이 주로부터 왔고 또한 주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욥의 신앙의 고백에서 선한 청지기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 이 단어를 찾아봅니다.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고 합니다. 그 내용, 그 뜻은 관리인을 말합니다. 관리인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주인의 재산과 주인이 맡긴 일 전체를 맡아 관리하는 것이 관리인입니다. 청지기에게는요, 이 타율성과 자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다 누구를 위한 것이죠? 주를 위한 것이고 주인이 있어서 이 청지기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맡겨준 것이 있습니다. 어느 영역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 한계 안에서 무엇을 갖나요?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책임을 다해서 자율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청지기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청지기, 결국 악한 청지기는 주인을 잃어버리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것이라는 것, 사실 우리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 시간, 재능, 능력, 재산, 더 나아가 이 모든 것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참 많은 것이 내 거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 것인가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것인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것인가요? 우리가 내 거라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의 말씀,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보면서 그 내용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선한 청지기는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소홀히 할 때 결국 그 선한 청지기가 그 사명을 어렵게, 오히려 힘들게, 고난 속에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로 앞서가야 됩니다. 기도를 뒤로 세우는 것은 누구를 뒤로 세우는 것입니까? 주님을 뒤로 세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분별력을 가지고 고난을 견딜 수 있고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도우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위험 요소는 무엇입니까? 기도 없이 하는 봉사와 충성은 결국 자기 열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청지기는 진정한 일꾼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여러분 맡겨진 사명이 기도로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보다도 뭐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 사랑이 어떻게 된다고요? 식어진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는 베드로의 권면처럼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선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때 결국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을 사도 베드로는 권면을 하면서 고난 속에 있는 저들에게 청지기의 사명은 이 뜨거운 사랑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다시 옆에 분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네, 좀 뜨거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식어진 것 같은데. 뜨거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와 우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교회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은사대로 서로 봉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데 그 봉사를 무엇으로 하라고요? 은사대로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는요, 나의 힘, 나의 재능,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는 주인으로부터 받아서 하는 것이 봉사입니다. 저자인 이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그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고 말고의 기나 자르는 폭력자가 되었고 주님을 부인하는 비겁자가 되었고 빈 그물이나 씻는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봉사했을 때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교의 사명까지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실한 청지기의 삶을 사명을 감당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봉사하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하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봉사하는 청지기입니다. 더 나아가 서로 봉사하기를 기뻐하는 청지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 곁으로 갈 때 후회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베풀고 조금 더 나누고 조금 더 사랑하고 살 걸,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남기고 떠나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봉사하는 청지기, 이 봉사를 통하여서, 나눔을 통하여서, 베품을 통하여서, 대접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11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어떠한 선한 청지기의 삶에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십니까? 바로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선한 청지기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 그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할 때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큰 상급을 받는 그 소망을 가지고 가는 그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로 각자의 길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간에 선한 청지기처럼 열심히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많은 것이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열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들이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인들은 그 주인이 열어주시는 문을 들어가서 주인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때에 그것이 결국 우리 삶에는 큰 은혜가, 큰 능력이, 또 하나님 큰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 주어주신 그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고 다시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마치 다 내 것이냐, 나의 유익과 나의 이로움만을 위해서 우리가 혹여나 마음과 신경을 쓴다 그러면 그것은 마치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선한 천사로 세움을 받았다가 교만화해서 떨어진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어찌 보면 그렇게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은요, 두로 왕이나
시돈 왕처럼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고 누렸던 그 인생이 결국 망하는 것으로, 멸망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끝까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맡겨주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이 땅에서의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봉사하며 섬기며 주인 되신 주님을 마음껏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금 근신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뜨겁게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더 나아가 주님 주신 은사대로 주님 주신 은혜대로 능력대로 봉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선한 청지기로서의 귀한 사명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거룩한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얼굴을 보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과 권능 충만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는 하루 인생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이 없이는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받은 은사대로 또 청지기로 살으라고 말씀했는데 뭔가를 받았는데 누가 공급해줘야지 우리가 공급받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사느냐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생을 좌우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공급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또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이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은사대로 봉사하고 또 원망 없이 대접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들이 가슴에 손을 모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들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속한 시간 내에 모든 문제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여진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막혀져 있는 것들이 열릴지어다, 해결받을 지어다, 주님의 은혜로 공급받아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묵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위대한 간증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의 육신이 아파서 이 시간에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픈 곳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손을 얹은 곳곳마다 모든 아픈 것들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해결받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없어서 특별히 아버지의 병상에 아버지 누워서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고생하는 자들 있는데 우리 하나님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간증하며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아버지 사랑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한국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놀라운 성령의 도구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받은 대로 청지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오늘도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한 땅을 위해서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한국 집회를 위해서, 우리 또 교육과 또 우리 EM을 위해서, 또 우리 그룹을 위해서 우리 그룹장님들, 또 우리 사역자들, 또 우리 직분자들, 또 모든 성도님들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켜달라고 우리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고 그 공급으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주여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런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